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죠.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쭉 10시간에 넘쳐서 들어보면 이것은 갈라디아 지역에 벌어진 신학적 문제, 특별히 교리적 문제에 대한 오해와 그 비틀림을 바로잡고 고치고자 하기 위해서 바울이 붓을 든 겁니다.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가 로마서만큼이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그래서 오늘도 8절서부터 11절까지 사회자께서 봉독을 하셨지만 그들의 교리적 실수와 오해가 현주소가 어딘가를 지적하면서 오늘은 20절까지 다룰 겁니다. 그런데 20절까지의 내용은 자기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 사이에 얽혔던 과거에 추억 한 토막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회상케 하면서 그들이 떠났던 자리, 이탈리였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 오늘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쫓아가시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8절을 좀 볼까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이것은 이제 기록한 내용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혀 모를 때, 듣지 못했을 때 상태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래서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시절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고 진노의 자리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자리로 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그 의욕을 갖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넘어졌어요. 이제 그 새토막 이야기를 이렇게 묶어서 한마디로 처리를 한 거죠.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지역에 선포된 바울을 통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잘 은혜 생활을 하다가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만 넘어간 거예요.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봐도 되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랬다면서요.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했다면서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허우맹랑한 얘기를 믿습니까? 여러분, 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라는 문제가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진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걸 또 믿는 여러분들도 참 딱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기독교의 본토인 유대로부터 올라온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던 규례가 있고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더불어 열심히 지키고 생활을 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와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아, 어쩐지 좀 너무 허전하더라. 아무려면 그 어마어마한 구원이 그렇게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이 듣기는 들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니. 이분들 얘기 듣고 보니까 아주 앞뒤가 딱 맞고 오히려 논리성이 있고 더 합리적이다.
이런 반응이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내적으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백 수십 년이 되었죠. 근데 그전까지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습니까? 조상들이. 그리고 그 뿌리가 지금도 언어 속에, 문화 속에, 환경 속에, 토속 종교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권선징악, 징벌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 토속 종교. 이것이 들어온 복음과 은근히 섞인 거예요.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선징악의 신앙의 요소를 가진 성도들이 뜻밖의 많아요. 그래서 막 애가 아프면 대번 뭐 생각에, 아, 지난달 어려워서 십일조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벌을 주시네. 십일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빙자하고 악용하고 이용해서 또 교회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툴을 통해서 또 은근히 압박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 오마나, 목사님 말씀 무섭네. 재밌어요,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는 어떤 부작용을 낳는가 하면,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열심을 강조합니다. 열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서로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적 사고가 항상 과정은 의미가 없어요. 결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논리죠. 그 율법주의 끝은 결국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헌신을 해서 얻어진 결과를 사실 자기 공로화하고자 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결국 그 뿌리가 전부 어디서 발생하는 부작용감은 율법주의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그 끝은 자기 의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자, 지난 시간에 앞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 유업의 이을자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증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초등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초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기초적인 학문을 얘기해요. 자, 국어를 배웁니다. 기역리은, 디귿리을, 가나다라마바사. 그러면 그 초등학문의 국어라는 것은 그 글자를 깨우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글자를 깨우쳐서 어디로 가야 되죠? 더 넓은 사상의 세계로, 가치의 세계로, 의미의 세계로, 문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철학의 세계로. 자, 산수를 배웁니다. 산수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은 뭡니까? 더하기, 나누기, 빼기, 그 다음에 곱셈. 1은 2, 2는 4, 2, 3은 6. 이거 배워요. 저도 어린 시절에 어머님이 써주신 그 분홍 도화지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외우던 기억이 나요. 분홍 색깔 도화지에다가. 그러면 그 곱셈을 배우는 것은 더 풍성한 수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수학이 나는 처음에 지금도 무식하지만 더 무식할 때는 그냥 숫자놀이가 수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수학을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보문고를 갔다가
그 수학과 철학에 관한 스토리를 그 연관성을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한참 서서 읽다 보니까 이 수학의 세계가 철학의 문제와도 맞닿더라고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공식 외우는 게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기쁨과 생명과 구원과 감격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유대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휘딱 혼란이 온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너희가 왜 다시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적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그 초등학문의 내용을 열거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말하는 해라는 말은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년 돌아오는 일정한 어떤 예식의 날과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마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걸 붙들고 열심히 지키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주팔자 보고 손 있는 날 없는 날 따진다면서 이사 갈 때? 뭐 그런 식이죠. 그리고 이 무속세계 분들의 비공식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실진데 비공식되었을 뿐이지 찾아오는 손님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나가야 산다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간대요. 응? 뭐 헷갈려요 진짜? 자, 11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내가 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전부 물거품이 돌아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걱정이고 염려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너희 신앙에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라는 말은 소리를 크게 하겠다, 높이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대하던 성숙함으로 대하던 패턴을 가르침을 다시 바꾸겠다. 어떤 결심을 하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을 고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과거의 이 교인들과 가졌던 얽혔던 추억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2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붙어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를 보세요. 이거를 토막을 나누어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쉽습니다. 이제 오늘 이 대목이 제일 어려운 대목인데 이 대목만 넘어가면 아주 쉬워집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나도 과거에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율법하면서 율법에 목숨 걸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 인생 시작해서 율법을 쫓아달렸고 율법으로 살았다 나는. 율법에 대한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아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을 여기서는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나도 옛날에는 너희처럼 그렇게 그런 줄 알았다. 그러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율법주의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체포하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언덕에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빛의 조명 아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은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렇게 끊어서 읽어야 이해가 되죠.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나도 율법하면서 살았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 말은 그러나 지금 내가 복음 안에서 율법을 넘어 생명의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 살아가는 것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뜻모를 이야기 하나가 끝머리에 붙어있죠.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힌트가 나와요. 자, 13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앞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육체의 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약함이 뭐 건강이 나빴다는 얘기일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몸에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씩 강구해요. 세 번씩.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그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궁금했겠죠. 야, 도대체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 다른 성경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뭘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거를 바울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추측성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은 추측성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 곳곳에 힌트를 남겨둔 전체 종합적인 문맥을 보면 거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안질입니다. 그는 점점점 눈이 흐려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볼까요? 11절. 갈라디아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어떻게 썼다고 돼 있어요? 큰 글자로 썼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한 13년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청년들, 학생들을 함께 생활을 먹고 자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맹인에게는 이제 세 종류의 입장의 선분들이 계시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색깔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색의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불이 시뻘겋게 났습니다. 그러면 시뻘건 색깔이 뭔지 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걸 이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보다가 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후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과거의 그 기억을 다 갖고 있죠. 이분들이 참 힘들어요, 사실은.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 단계로 약시들이 있습니다. 약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형체 정도는 알아봐요. 형체 정도는. 그래서 그분들을 쓸 때는 이렇게 매직으로 글자를 크게 씁니다. 크게. 약시예요. 그러다가 그 상태로 쭉 가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못 보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죠. 바울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지금 안지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그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직접 못 써요. 그 글이 마지막 글입니다. 그때쯤이면 눈이 완전히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제자에게 대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글의 내용은 내가 구술한 내용이라는 확증을 해서 사인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바울의 눈이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뜬금없듯 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하는가? 자,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공통적으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고정된 인식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9장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유명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가지로 이해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중이거나 끊어졌거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교통하거나 교제하면 출교를 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전통이고 관습이고 율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아니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저주받았거나 재앙을 받는 중이라고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자기들에게 어느 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눈이 그 모양이에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당연히 그런 자를 멀리하거나 배척하고 내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이 주는 생명과 자유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예,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희를 시험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보지 못하는 눈멀어 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였을까요? 당연히 시험거리죠.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저 사람하고 교제를 계속해야 되나? 이것은 그들의 문화고 관습이고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용기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바울을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듯 영접했다고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주는 복음의 용기와 자유 때문입니다. 율법을 넘어선 그 절정이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복음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초창기에 바울에게 그런 영접을 기꺼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15절.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복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의 그 복이 지금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유를, 그 생명의 복음을, 그 구원의 사랑을.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죠.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때 그 영적인 상태로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게 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그 신앙 상태로라면 당장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나한테 줄 정도의 그 용기 있는 복음이 주는 자유와 사랑의 실천을, 순종을 했던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눈을 빼주면 바울은 보게 되는데 빼준 사람은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당시 관습상, 율법상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당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끊어지거나 재앙받거나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거를 넘어서는 복음의 자유를 이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넘어서, 율법주의를, 율법의 카테고리를 넘어서서
완성할 수 있었던 사랑의 실천의 용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그거 다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다 팔아먹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결심 하나를 밝힙니다. 자, 그 결심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세요. 드디어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폭로시킵니다. 그 의도를 드러냅니다. 너희들에게 자꾸 그렇게 열심을 강조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경쟁을 시키고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과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리스도와 너희 사이에 오히려 이간질을 시켜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 선택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었고 성경의 본질적 목회 중심 가치예요. 70년대는 제자 훈련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했지만 이제는 어느 교회든지 제자 훈련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위험한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나 아주 극히 소수의 일부 교회가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적합한 제자를 만들고 사람의 제자를 만들고 심지어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성도가 수단화됩니다. 그거는 자기들도 성도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근히 들어오는 자리 잡고 있는 교회 내의 패턴이 돼버리고 맙니다. 근데 자기 몰라요. 그리고 이 의식을 목회자들이 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현상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교회마다 부분적으로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 안에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걸 가장 싫어해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적합한 제자나 사람의 제자나 더더욱이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는 교회에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의도예요. 요즘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유행어 중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열정페이. 청년들에게 열정이라는 명목으로 그 생계비도 안 되는 것을 지급하면서 견디고 참고 젊잖아. 윽박질러 됩니다. 근데 어제 어떤 청년이, 목사님, 교회에는 신앙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어우, 그 얘기 들으니까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소위 헌신이라는 명목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율법주의의 끝은 결국은 자기의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울다가 누가 돌아가셨나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여러분 열심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참석 안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들 지금 듣고 있어요.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래요. 근데 성경적 열심이 뭐예요?
영어에서 말하는 저 패션이 아니에요. 성경적 열심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라는 말이 열심으로 번역이 됐어요. 진짜 열심은 뭐냐?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집중하게 돼야 안 돼요?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자매의 미세한 떨림 하나도 다 가슴에 걸리게 돼 있어요. 눈썹을 조금 찡그렸는데 뭐 불편한 게 있나? 이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집중하게 되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안 척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오만 안테나는 글로 다 향해 있는 겁니다. 영국 속담에 사랑을 하게 되면 눈이 천 개가 생긴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열심은 중요해요. 근데 그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무서운 흉기가 된다는 걸 놓쳐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로마서 이야기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뭘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쫓아야 된단 말이죠. 그 방향의 끝은 항상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의 그 실제적인 의도를 사도 바울이 폭로시키면서 이런 각오 하나를 밝히죠. 19절. 자녀들아. 자, 여러분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거는 정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배신이거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눈물, 땀, 기도,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는 배반의 현장이에요. 원리대로 하자면 끊어내고 잘라내야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들을 향해서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자녀들아. 이 간단한 호칭 하나의 선택에 중요한 목양의 원리가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어중간하게 목회를 이만짝 하다 보니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부족할 때는 논리가 나오고 이론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끝은 늘 시비가 벌어져요. 항상 맞냐 틀리냐를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제게 아비의 마음이 제자리에 있을 때는 다 덮어져요. 됐다, 그만하자, 됐다. 근데 아비의 마음이 부족할 때는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하는 겁니다. 논리가 서고 이론이 튀고 그러면 충돌이 나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다 접고 그들을 전부 자녀들아. 이 간단해 보이는 한마디 속에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가 슬쩍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겠다? 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래요. 자, 여기 남자 형제들, 해산의 수고 아세요? 물론 저도 몰라요. 이제 앞으로 또 자매들은 기억했겠죠.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집사람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낳는데 이렇게 흘낏 보니까 그 진통실이라 그러죠. 분만실이라 그러죠. 거기 이제 그 배앓이를 하는 그 자매들이 한 5명 정도인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제가 그때 슬쩍 볼 때는 굉장히 한가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한테 시켜가지고 책을 2권 이렇게 해서 좀 이거 드려보냈어요. 읽으라고. 심심할까봐.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들도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애를 낳으려고 들어가는 여자한테 책 읽으라고 책 넣어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게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인데도 이야 참 한심한 짓을 했구나. 정말 한심한 짓을 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해산의 수고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이 천지가 뒤집어지는 고통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애를 또 낳아요 안 낳아요? 또 낳아요. 야, 여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기쁨은 뭘 능가해요?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요. 이게 생명이 주는 기쁨이에요. 아까 그 뉴스에, 3일 뉴스에 그 대학부 아들 그 아주 푸르르게 까부는 거 봤죠? 얼마나 통통 튀고 까불어요. 이번에 목포 가니까 목포에는 유난히 대학생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 대학생 애들을 보는데 전부 다 파릇파릇한 게 통통 튀는 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물론 여러분들도 이뻐요. 저 5층에 계신 분들도 이쁘고 너무 이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의 은혜 하잖아요. 부모의 은혜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자녀의 은혜는 없을까요? 무슨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앵벌이 해가지고 바리바리 뭘 팔아서 바치지 않더라도 그런 거 없더라도 번듯하게 잘난 거 없더라도 자녀를 키우면서 갖는 부모들의 그 가슴 속에 어떤 사물과 의미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녀가 주는 기쁨의 은혜는 없어요? 그게 생명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그거 다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넘어서서 내가 그거 다시 하겠다. 그 말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갈라디아 교회가, 삼일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기꺼이 그 해산의 수고를 그래서 하겠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린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전 인생 속에 걸쳐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고 동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사랑. 그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고 율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의 가르침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용기 있는 실천과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현장에 나타날 수 있기를, 선교 현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